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 떠올라요. 가다가 내가 제가 한번 딱 막으면 막았나서 막 진짜 그 수없이 그러니까 왜 맞았는지 모르겠고 이유 없이. 네. 그래서 지금 진작에 화가 나죠. 아니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사실.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좀 뭐랄까. 저도 옛날에 이유 없이 막은 적이 있어갖고 네. 나중에 복수를 하긴 했는데. 네. 자 오늘 오래전부터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 친구인데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를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메시지를 뭐 보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 찾아오게 되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그 사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유성 관장님께서 이제 스파링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채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막 봤는데 이제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되게 좀 감싸주시고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댓글을 보니까 진짜 힘들고 트라우마 극복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 듣고 저도 옛날부터 학교폭력을 많이 당해서 트라우마 좀 심하거든요. 그거를 유성 관장님께 상담받고 좀 변화하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요즘 학교폭력이나 왕따 뭐 그런 것들이 엄청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오래 전부터 그게 뭐 변하지 않는 어떤 그게 문화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요즘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게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악랄하게 변했고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격하게 좀 걸로 난 기억하고 80, 90년도 그때는 그 선생님들이나 그 선배 학교 선배들이 뛰는 게 좀 되게 내가 잘못해서 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학교 폭력을 이제 많이 당했다고 이제 저한테 메시지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당했어요? 그냥 샌드백이었어요. 그냥 수시로 그냥 보고하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우니까 근데 사람들 많으나 그냥 말한 앞에서 우니까 울었네. 3일 뒤에 3일 뒤에 또 가다가 내가 제가 한번 딱 막으면 막았나서 막 진짜 그 수없이 그러니까 왜 오래했고 이유 없이. 네, 그래서 지금 진작에 화가 나죠. 아니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사실.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좀 뭐랄까. 저도 옛날에 이유 없이 어떤 적이 있어갖고 네. 나중에 복수를 하긴 했는데 네. 그때 나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육체가 약하니까 네. 내가 지는거나 네. 이제 한번 시간 지나고 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혼내주고 네. 내가 좀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복수 아닌 복수를 네. 정확하게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지금 그거를 회상하기에는 사실 지금 좀 많이 기분이 안 좋고 좀 이게 울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약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계속 이게 트라우마처럼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일상생활 내내 제가 이걸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운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했는데 이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 떠올라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도 뭔가 이제 한 번씩 말싸움이 날 수 있잖아요.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나면은 저도 모르게 너무 긴장되고 무섭고 근데 그때 떠올라서 막 꿈치러들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평상시에 공부하다가도 내 그때 이랬었으면 어땠을까? 내 인생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좀 어땠을까가 어떤 상황이에요? 아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주먹을 내지르고 한 번이라도 네, 걔한테 네, 맞더라도 맞더라도 대처를 했으면은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소한 거에 흔들리고 힘들게 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랬을까? 이게 그 상황이 화가 나잖아요. 그게 자책으로 돌아와요. 내가 약해서 그랬다. 나 왜 그랬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난 진짜 나약한 놈. 난 쓸모없는 놈. 이런 자책이 이제 미친 듯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심했죠. 그게 사실 어떤 기분인지는 나는 막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시합에서 내가 졌을 때 네.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았는데 내가 지면은 모든 사람한테 되게 미안하고 그게 또 나한테 잘못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계속 드는 거죠. 나는 시합에서 지고 다음엔 또 이길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극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한 10몇 년 동안 그
트라우마처럼 그 학교폭력 당했던 그 친구 그 한 명? 세 명 정도 네. 있었는데 네. 아, 걔는 제가 만났긴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사과를 받았어요 제가. 아 지금? 언제? 그게 한 1년 텀으로 23, 4, 5살 때 제가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을 세 명을? 네 제가 그냥 연락을 해서 본인이?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사실 정신과약도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매일 이제 정신과약 먹고 너무 힘들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혼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못은 걔네가 했는데 왜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왜 계속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좀 상담을 하고 이 친구가 그러면은 그냥 혼자 썩지 말고 그냥 전화해라.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네. 아, 제가 알아냈어요. 어. 페이스북 같은 걸로 이제 다 메시지 넣어서 나 기억하냐. 전화 걸어라. 걸은 다음에 사과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근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 상황에서 힘이 강하고 운동을 배워서 진짜 강했더라면 솔직히 말하면 만나서 전 싸우고 싶었는데 전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나긴 만났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면은 진짜 됐다 난 이제 때려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해야 됐었는데 제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해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좋게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걔를 마주했지만 사과를 받아도 이게 안에서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 분노와 내가 나약하다는 그 마음이 일상생활 내내 이게 맨날 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받아도 이게 세 명은 다 뭐라 그냥 뭐 다른 얘기 변명하지 않고는 미안하다 이러고 있어요. 제일 화가 나는 건 일단 자기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내가 언제 때렸냐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전 걔들 때문에 진짜 10몇 년 동안 정신과약 먹고 진짜 힘들었는데 전화하니까 내가 언제? 내가 때렸다고? 거짓말 치지 말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 친다면서 한 달 내내 막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하고 계속 했어요. 이제 내가 가서 내가 진짜 사과하러 와라. 무슨 기억을 못해요 걔들. 제가 그 살상한 상황들을 모두 다 풀어주고 나야 이제 아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찝찝했어요. 그냥 뭐 엎드려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 됐는데 어때요?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좀 이제는 다 지나가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멘탈 트레이닝 하고 이제는 조금 털어버릴 수 있는 조금은 털어버릴 수 있긴 한데 여전히 좀 후회가 되는 게 있죠. 내가 그때 주먹 한번 내질렀다라면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한 마음이 제일 크겠네요. 제일 크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항상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문의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오고 네. 근데 대부분이 그 친구들이 우선 자신감이 없어요. 첫 번째 네. 자존심을 자기가 지킬 줄 알았는데 네. 지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나도 뭐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서울 올라올 때 3만 원 들고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존심하고 자신감은 버리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폭력이나 이렇게 당했던 친구들이 자신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친구들 가리키는 게 쉽진 않은 생각보다 네. 우리가 알에서 닭이 뛰어나오려면 그걸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알을 그걸 내가 깨서 얘가 나올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면 그 병아리는 죽어요. 자기가 깨서 나오면은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 알이 나오는 게 힘들다고 내가 그걸 도와주고 그러면 이 친구가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극복하는 그 운동이나 그런 트레이닝이나 말이나 이런 걸 많이 시켜주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친구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인내심이나 이 영상을 보는 또 많은 뭐 학교폭력이라든지 당하는 친구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오고 내가 이 친구한테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온다 난 그러면 당장이라도 가까운 격투기 체육관을 끊어서 스파링만 진짜 몇 번만 해봐도 막말로 진짜 이 새끼 X인데 X새끼 내한테 왜 맞았지? 가래쪽 눈 뒤쪽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한 번이 내가 지금 16년 동안 그거를 계속 트라우마로 감추고 있고 계속 뭔가 고통에 받는 것보다는 나는 그 한 번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일 괴롭혔던 친구한테 사과는 받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운동을 해서 우리가 체육관에 우정의 스파링, 우정 스파링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걸 만약에 한다면은 할 수 있겠어요? 어, 당연히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우정의 스파링을 신청을 해서 뭐 물론 그 세 명이 다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온다면 네. 누구랑 스파링을 하는지 거예요?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그 저한테 가르침 냈고 했던 걔가 가장 네. 그러면 그 친구한테 나 그때 뭐 열받았지만은 나 지금 네. 아직 사과가 안 받다는 받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네. 우정의 스파링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도 될 것 같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아마 그 친구 엄청 뜨끔할 거야.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걔가 두려워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사람이 쫓아가는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얘한테 사과를 받았는데 아직 화가 안 풀리거든. 아니 내가 운동해가지고 나중에 나랑 스파링 한번 하자. 내가 반 줄게. 남자답게. 네. 어, 해도 돼. 남자답게 뭐 네. 내가 옛날에 너한테 뭐 이렇게 당한 거 아직도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정말로 큰 본인한테 이것도 그 아래서 깨어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나 니한테 옛날에 사과를 받았는데 아직도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다. 나중에 우정의 스파링 한번 하자. 반해줄게 시발놈. 나중에 유성 인터뷰에서 남자답게 스파링 한번 하고 끝내자. 어때요? 좀 기분이 좀 풀려? 좀 풀리네요. 풀리죠? 네, 좀 풀리네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래에서 깨어나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 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이 못해. 다시 그때 열몇 살 때로 돌아가서 걔 앞에 있다는 나는 원래 이만한 친구인데 걔 앞에 그 열몇 살 때로 그 생각이 돌아가니까 네. 다시 이만했던 친구도 가요. 그래 말보다 지금 되게 대단한 도전을 한 거다.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나는 응원을 많이 할 것이고 유성 인터뷰 와서 이렇게 네. 해준 게 되게 고맙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학교폭력 당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학교폭력을 당하면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약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나쁜 놈이지 그럴수록 자신을 좀 사랑해주세요. 자신을 좀 지켜주세요. 이 인터뷰하기까지가 참 오랜 시간 걸렸어요. 좀 빨리 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나도 좀 여러 가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걸 다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네. 하고 사실 이렇게 학교폭력 당하고 그 친구들 내가 걸어드리고 다이어트 자기가 살이 너무 많이 적었고 자기는 쪼였으면 죽겠다. 타고도 비만으로 150kg, 160kg 나간 친구들이 와, 찾아와서 자기 살 좀 빼달라. 살고 싶다. 그런 친구들 도와주고. 근데 그럴 때마다 기대 이상의 어떤 그 성과를 이 친구들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실망감이 많아. 항상 나는 이렇게 도움을 주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뜻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기가 그렇죠. 좀 애매한 거 사실. 네. 뭐 이게 나는 대인기피증은 없지만 항상 누군가를 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알려주고 연결해주고 네.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실망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런 것도 나의 업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인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받아주고 거두는 거고. 그래서 뭐 또 그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하면 난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토요일이 토요일이야. 몇 시? 그냥 내가 응원하는 마음에 네네. 해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운동 꼭 시작해서 네. 그 아래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이거 누가 해줄 수 없어. 사실. 그렇죠. 네. 아, 진짜.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아니 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니까 쓸모있게 이걸 만들어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면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잖아. 지금 또 본인이 또 다른 친구한테 또 좋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내리상이라고 하거든. 난 이게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거든. 나중에 본인이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또 그런 친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